촉과 두 가지를 사용해서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모션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솔리드를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에서 New Solid 선택해 주시고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서 솔리드를 하단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로켓의 하단 부분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툴로 마스크를 그리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펜툴 선택하시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마스크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좌우 대칭을 맞춰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도 재조절해 주겠습니다. 로켓의 센터에 오도록 재조절해 주시고요. 물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효과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Wave Warp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된 Wave Warp 효과를 Solid Layer로 적용을 해 주세요. Effect Control 패널로 갈게요. Wave High에는 30을 입력해 주시고요. Wave Width에는 300을 입력하겠습니다. Direction에는 180을 입력해 주시고요. Pinning 목록에서는 Top Edge를 선택해 주실게요. 그리고 Anti-Aliasing Best Quality에서는 High를 선택해 주세요. 재생을 해보면 물결 모양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양을 좌우로 대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효과를 하나 더 검색하도록 할게요. Effect and Preset 패널에서 Mirror라고 검색을 하실게요. Mirror 효과를 역시 Solid Layer로 적용을 해 주시고요. Effect Control에 Reflection Center의 중심축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스크로 그린 도형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좌우 대칭형이 되겠고요. 이제 솔리드 레이어를 복제하고 색상을 바꿔주는 작업에 들어갈게요. 솔리드 레이어 클릭하고요. 컨트롤 D 키를 두번 누르실게요. 2번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M 타자에서 마스크 옵션을 펼쳐 주시고 마스크 1번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셀렉션 툴로 하단 두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같은 비율로 확대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양쪽으로 같은 비율로 확대가 됩니다. 색상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솔리드 세팅 선택하시고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 주황색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OK, New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3번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역시 M 타자에서 마스크 옵션 펼쳐 주시고요. 마스크 1번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하단 두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택한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양쪽으로 정비례로 확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또한 바꿔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솔리드 세팅 선택하시고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을 선택하고 OK, New 버튼 클릭해 주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토나 눈물,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효과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